여러분 반갑습니다. 햇살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딸랑 하나 있는 거리대로 우리 아이들 내보내면서 평소에 카메라에 비춰주지도 않던 아이들 우리 엄마는 계모라서 우리 찍어주지도 않는다 할까봐 거리대 내놓으면서 한 번씩 찍어주고 내놓습니다. 이 아이는 석여, 아니죠. 이름, 석연 아니고, 잠깐만요.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석연아 보다 이쁜 아이. 지금 생각 안 나요. 하여튼 이쁜 아이예요. 그런 아이. 아시죠? 그런 아이. 이따가 생각나면 자막에 넣을게요. 이 아이는 무슨 미인인데 얘도, 너무 안 봐가지고, 이름 좀 봐야 되겠어요. 도민이네요. 도민. 얘들은 이름표 잊어버리면 이름도 몰라요. 워낙 동글동글 비슷비슷한 민들이 많아가지고. 어머, 요 속에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기 위칸에 올려놓고. 너무 귀엽죠? 댕글댕글 동글동글. 이렇게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미움 받는 계모 아닌 계모가 되어서 이렇게 이쁜 아이들 이제 바깥으로 내놓네요. 아이고, 이름표가 맨날 생각났다. 생각 안 냈다. 얘는 무한정 크는 아이 있잖아요. 걔. 그 아이. 무한정 잘 크는 아이. 친구한테 한 뿌리 얻으다가 지금 밖에 내놨는데 정말 무한정 잘 커요. 작년 한 해 키웠거든요. 원래 또 거리대로 나갑니다. 이 아이는 뿌리 없는 아이 에보니, 그냥 에보니라는 이름으로 왔는데 뿌리 활짝 자라고, 또 원래는 진짜 작년엔 뿌리 내리고 조금씩 이제 성장했는데 이제 뿌리 완전히 내렸으니까 원래는 이쁘게 거듭나는 해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지금 거리대라서 약간 자세가 불편해요. 이 아이도, 이 아이가 석연하죠. 제 얼굴을, 지네 엄마 얼굴 제대로 못 보고 바로 밖으로 나가요. 여기 구석에 있다가. 아유, 미안하네. 이 아이는 트론 카툼이라고 지금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저도 낯선 이름이래. 이름표대로라면 저도 낯선 이름표예요. 그래도 그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름표가 없으면 정말 힘든 아이들이에요. 여러 비슷비슷한 아이들이라. 그리고 여기 미니염자. 미니염자 1,000원짜리 사다가 엄청 많이 컸어요. 나무처럼 예쁘게 컸죠. 여기 거리대 끝에도 저렇게 타이로 꽁꽁 묶어서 이렇게 하나씩 올려놨답니다. 고스티. 이제 생각났어요. 고스티. 이거 마디바 제가 유일하게. 자, 얘는 혼자서 그냥 자구도 안 달고 독야청청 이렇게 자라고 있는 우리 집 묵둥이 마디바예요. 또 색감이 베란다 다이, 그 다육 다이 아래에서 자랐는데도 얼마 전에 겨울에 분갈이 했거든요. 지금 그래도 안쪽으로 색감이 이쁜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 얼굴 안 비춰준 아이, 이제 조금 전에 내놓은 아이. 색감이 너무 이쁜 거예요. 내놓다가 다시 봐요. 도민이에요. 요 아이도 얼굴을 안 보여준 것 같아요. 이게 몸통에 이렇게 자구를 열심히 달고 있어요. 이 아이 자구 잘 다는 아이인데 얘도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납니다. 저만 그렇죠. 저만 깜빡깜빡하죠. 요 아이는 묵둥이 미니벨입니다. 미니벨 금 아니고 미니벨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분갈이 해줬던 파랑새도 밖으로 나가고요. 파랑새도 밖에서 달달 구워야 되는 아이잖아요. 이 아이들도 이제 밖에서 좀 더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주길 바라면서 밖으로 내놨습니다. 이 올리비아 이 아이도 진짜 햇빛 하나 못 보고 자랐어요. 밖에 나가면서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네요. 요 8000대철화는 작년에 완전히 햇빛에서 진짜 묵어가지고 겨울 내내 물이 안 빠지고 잘 지냈어요. 이렇게 바깥 거리대에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여름 내내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깥 거리대에 나가는 아이들 함께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합니다.